롤러코스터 타이콘 2의 GJ입니다. 시원한 물 놀이기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쌍둥이는 아니어도 같은 놀이기구를 두 개를 지을 건데요. 일단 정거장을 만들고 이렇게 트랙을 차근차근 짓습니다. 비교적 쉬운 놀이기구라서 쉽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짓는 놀이기구들이 다 쉬운 롤러코스터 아니면 쉬운 완만한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냥 다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종류의 놀이기구를 바로 옆에 지어보겠습니다. 이리저리 복잡하게 꼬을 필요는 없고요. 단순하게 만들고 나중에 배경으로 때우면 되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고 건설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심플하면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이렇게 건설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심심한 직선 구간에는 소용돌이 등 이런 이벤트 트랙을 설치해 주고요. 테스트를 하고 보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10개로 각각 10개로 줄였습니다. 컬러를 조정하는데 강렬하게 블랙톤으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트랙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진입로를 생각하고 염두하고 공간을 염두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공간이 없을 땐 이렇게 트랙을 수정해 가면서 진입로를 건설을 합니다. 이렇게 터널도 오고 가며 건설을 합니다. 심심하지 않게. 개장도 안 했는데 밀물 밀려오듯이 손님들이 오죠. 이 놀이기구 짓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생겨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손님들이. 그래서 빠르게 개장해서 손님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대기 공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미리 지어둔 건물의 컨셉을 바탕으로 비슷하게 건설을 합니다. 나무를 심는 요령은 건물과 트랙이 많이 가리지 않게, 대지만 충분히 가릴 수 있도록 잘 배치해 줍니다. 이제 점점 놀이기구의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싸해졌죠? 잘 보셨나요? 이상
시원한 물 놀이기구 편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건물 편, 갈색 마을 편 이어서 세 편 연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봬요.